유명이라고 합니다. 유자요? 네. 우리 마시는 그 유자? 손님이 이렇게 커 보여요. 이거는 또 뭐야? 사실 아는 맛이 무서운 맛이다. 그렇지 맞아요. 네, 세 번째 고등어 요리는 유자를 이용한 유의한 약기입니다. 유자요? 네. 우리 마시는 그 유자? 노란색 그 유자요? 네, 맞습니다. 그 상큼한 유자가 고등어랑 또 믹스가 된다고요? 네, 맞아요. 세상에. 아니, 갑자기 아까 두 가지 요리해 주신 걸 먹었는데 유자까지 이렇게 한다고 보니까 처음 방송할 때부터 셰프님이 이렇게 커 보여요. 커 보이나요? 이거 약간 효과음, 이렇게 빛처리 이런 거 해주세요. 갑자기 빛나고 되게 커 보여요. 감사합니다. 되게 마법에서 온. 유자도 기대가 되는데요. 설명 좀 해주세요. 네. 너무 빛났어 지금. 네, 은은하게 올라오는 유자 향이 고등어를 만나 이색적인 메뉴가 탄생했는데요. 네. 네, 이자카야나 주점에서 술 안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, 이번에는 어속이라고 불리는 생선구이기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생선구이기를 활용해서 진짜 내가 일본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가져볼 수 있을까요? 네, 맞아요. 네, 좋습니다. 요것도 기대가 됩니다. 조리하는 영상 보고 저희는 시식하러 오겠습니다. 유자라니요?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? 네. 이거 어떻게 만든 건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유의한 약기는 간장에 유자를 넣고서 네, 절인 후에 구워서 비린맛을 잡았고요. 아, 비린맛을 잡는다. 네, 유자향이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술안주입니다. 그 유자향의 상큼 터지는 그 맛을 고등어와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죠? 맞아요. 오늘 진짜 너무 횡재한 느낌이에요. 내가 고등어 구이를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소금을 넣거나 네. 아니면은 조림을 하거나 맞아요. 내가 느낄 수 있는 고등어의 맛은 그 두 가지였는데 세상에 유자향을 여기에다가 안 먹어볼 수가 없겠습니다. 살짝 지금 네. 이렇게 젓가락 살짝 대기만 했는데도 유자향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에요, 진짜로. 맡으셨나요? 유자향이 나요. 네. 진짜? 향기롭죠? 향기로워. 고등어는 비린 게 아니라 유자향, 상큼한 향도 낼 수 있다? 난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. 여태까지 제일 맛있어요. 제일 맛있어. 너무 상큼해. 제가 뭐 개인적으로 유자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. 잘 어울리죠? 네, 너무 잘 어울려요. 유자랑 고등어랑 또 이렇게 어울렸을 때는 너무 신기해요.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뭐로 조리를 한다고 그랬죠? 이거는 생선구이기, 그러니까 어속이라고도 하고요. 뭐 업장에서는 야끼바라고도 하는데요. 구우실 때 야끼바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위에 불이 나오는데요. 당분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네. 당분이 많다 보니까 살코기를 먼저 구워주시면 되고요. 등으로 이제 돌려서 껍질 부분 한 3분 정도 구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맛있다. 이거는 제가 딸 엄마인데 우리 딸 먹여주고 싶은 그 맛이에요.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상큼한 네, 좀 비린맛도 없고. 혹시 내 주위에 비려서 생선을 입에도 못 댄다 하는 친구 있으면 바로 이거 권해드립니다. 진짜 되게 상큼해. 되게 맛있어요. 이건 이제 술안주다 보니까 소주나 맥주, 사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술안주일 것 같아요. 와인 이런 거랑도 잘 어울려. 어느 분위기에서 잘 어울리고 막걸리. 조합만 잘하면 어느 술과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네, 술안주로도 제격이고 여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은 느낌의 유자향이 들어간 요것도 진짜 맛있었는데 또 있나요? 아직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. 세상에 또 있다고? 기대해도 돼요? 기대해도 좋습니다. 또 이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 또 베스트가 더 있나요? 아직 베스트는 나오지 않았어요. 좋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품격도 한 팍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는
뭐야. 그냥 드셔보시는 거 좋지만 이렇게 토마토랑 그린지스랑 같이 드시면 진짜 비주얼부터 일단 끝!